이번 시간은 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전구와 같은 조명 효과를 연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입니다. 이미지를 이용해서 컴포션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를 3D 레이어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조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라이트를 추가하는데 라이트 타입은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 디폴트 상태에서 follow up to done 하고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추가됩니다. 포인트 라이트가 추가되는데 트랜스폼 보면 포지션 속성 있고 라이트 옵션으로 가고 여기 인텐서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텐서티 조절할 수 있고 컬러 조절할 수 있고 follow up도 조절할 수 있는데 follow up 감쇄 효과 스무스 이렇게 주면 가장자리가 좀 부드럽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포인트 라이트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좀 어두워지면서 라이트 주변만 이렇게 좀 환하고 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뒤로 빼겠습니다. 그럼 좀더 넓은 영역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을 컨트롤 Z, 컨트롤 Z. 원래 있던 위치로 돌려주고, 레디어스 값을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Fall of Distance, 감쇄되는 거리를 얘를 이용해서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섀도우, 즉 그림자를 만들어 줄수 있고, 그림자에 어두운 정도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